승리의 곤충인데 일본 사람들이가 신제품입니다. 가방, 호구 가방하고 죽도 가방 두 종류가 세트로 나와 있는 제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니고 수입해 왔습니다. 가방이 예뻐요. 죽도 가방부터 한번 보시죠. 번쩍번쩍한 거 보이십니까 지금? 배 부분하고 이 위쪽 아래쪽 부분들이 에나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에이코 무도구의 통보 잠자리 가방입니다. 에이코 무도구 주식회사 써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하고 마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히로야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히로야에다 주문을 해서 어느 정도 재고를 좀 비축을 해놨습니다. 제품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오직 검정색만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죽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으면 다섯 자루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주머니에다가는 코등이, 밑에 주머니에다가는 지갑이라든지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을 보관하시면 되겠죠.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죽도 가방들이, 죽도집들이 이 부분이 상처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들고 다니실 때 이렇게 들고 다니시다가 밑에를 이걸로 툭툭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 톰보 같은 경우는 여기 굽이 좀 약간 높은 편이에요. 이게 다른 죽도집보다 밑에 같은 경우는 에나멜 처리가 안 돼 있고 고무 같은 그런 걸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강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테두리 자체가 에나멜이기 때문에 바닥에 끌고 다니 거나 그러면 금방 이건 손상이 갑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네임택 명함이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자수가 들어가야 될 텐데 자수가 되기는 되겠네요. 자수 비용은 전에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지만은 인건비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비싸다, 자수 전문점에 의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방은 일단은 가뿐해요. 톰보가 뭡니까? 잠자리죠. 일본에서는 잠자리가 승충으로 부른다. 승충, 카츠무시, 승리의 곤충입니다. 일본에서는 잠자리가. 예전에 일본의 한 천왕이 사냥에 갔다가 잠자리가 다른 곤충의 팔을 물고서 날아가는 걸 보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잠자리 문양을 이 투구라든지 장신구에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어떤 그런 용맹함, 멋진 모습의 공기용품이나 무도구용품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자, 뒷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조가죽과 밑에 에나멜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컬러감이 굉장히 오묘한데 사실 저는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이 에나멜 때문에 어깨끈이 있죠. 근데 어깨끈도 이렇게 에나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죽도백 잘 봤습니다. 톰보 호구 가방입니다.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엄청 무거워 보이죠?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도 저항력이 없습니다. 진짜 가볍습니다. 생긴 거랑 다르게 2kg 안 된다. 1600에서 1700g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2kg가 안 됩니다. 이렇게 큰 가방이. 매무새나 만듦새가 이렇게 좋은데 2kg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닝 크라운 백팩이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뭐다? 기동성이죠. 톰보는 호구 전용 가방인데 가볍습니다. 사이즈도 작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호구들이 약간 경량화되고 라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도복 한 벌하고 호구 한 세트 충분히 들어가고 남습니다. 자수 가능하죠. 요 앞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하시면 써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분해가 되죠? 이렇게 분해가 되면 자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색도 요 정도 안에는 어느 위치든 다 되니까 뭐 요런 끝쪽 제일 끝에서 써주세요. 그런 건 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어깨끈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방 밑에 보면은 숨 쉴 수 있는 어떤 구멍들이 있어요. 주의사항을 제가 아까 읽어봤는데 직사광선을 뭐 쬐지 말아라, 뜨거운데 옆에 가면 안 된다, 안에다가 뾰족한 거 넣지 마세요, 적당량의 하중을 유지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이런 지문들이 좀 묻기는 해요. 이게 유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묻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묻히면 안 묻어나거든요. 야,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비는 비싸요. 뒀다가 제가 낮잠 잘 때 이렇게 좀 있고, 안에 당연히 메쉬망과 뭐 이런 지퍼 있고, 원산지 대륙산입니다. 이것은 60ml를 넣을 수 있고요. 50에 32에 40cm다. 가방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이 비닐 그대로 뒀다가 다음에 저희 손님이 주문하셔도 비닐까지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베개로 쓰시든지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 굉장히 중요하죠. 죽도집은 11만원, 이 가방은 19만원. 그러니까 위닝 크라운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가방 금액 자체는요. 콤팩트백이 조금 싸나? 그죠? 매니아층이 좀 생길 것 같다는 느낌 듭니다. 밑에 이렇게 구멍도, 숨 쉬라고 구멍도 돼 있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판매를 안 하더라도 이런 어떤 재밌는 제품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구매층이 좀 많아지면 뭐 그때그때 일본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든 해서 재밌는 어떤 이런 용품들과 제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톰보 가방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Victory and challenge. Seiyan.